덕수의 가족사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앞에 못하는 거 아닐까? 기다 소리하지 말고 모두 따라오라! 자, 따라오라! 이날 10만 명에 달하는 흥남 주민들이 미군 부대 배를 얻어타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배,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 구조 상황에 힘이 부치는 어린 덕수. 그런데 이때 순식간에 벌어지고 만 사고. 그렇게 덕수는 평생의 한으로 남을 일을 겪게 되고. 박수라! 내 박순이 잃어버렸어! 무식이! 이때 막순이를 찾아 나서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내 업숨을 잘 내면 네가 가장인 걸 알지? 가족들 잘 지키라. 그렇게 맞이한 아버지와의 생이별. 그 길로 덕순의 가족은 부산에 있는 고모네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가야리아 부대에서 군복 나온 군복이 있습니다. 작은 수입 상점을 운영하는 고모의 상황도 썩 좋진 않은데요. 아이고 고모. 뭐 어쨌든 고모네 뒷방 더부살이라도 하게 된 덕순에. 오빠 팽개두고 니들끼리만 내려오면 어찌요. 오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심되지도 않소. 어머니는 남겨진 자식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고. 6더하기 4는 얼마고? 10! 다행히 덕수는 2는 얼마지? 야, 이거 먹고. 오, 확실하지? 근데. 그리고 근데, 이날 평생 지기 친구 달구까지 사귀게 되죠. 네 말갱이가 어째 북에서 왔다고 다 빨개요. 욱하는 거 보이 말갱이 많네. 네 빨개 아이라고 했지? 야, 네 일로 나와 임마. 그새 20대 청년으로 성장한 두 사람. 요즘 덕수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니. 우리 승규 그놈아는 이번에 서울대 합격해 붙단다. 가문의 영광이 아닌가 싶겠지만. 서울대? 아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된다는데 어디 하늘에서 돈다발 같은 거 안 떨어지나? 국립 하도 광부모지 체력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독일 광산에서 석탄을 캐려면 체력검사 통과가 필수이건만 부실한 하체만 자랑하는 저질체력 달구. 들어요 들어.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지만. 실격. 아직 안 닿았어. 그게 다한 거예요. 아직 안 닿았어. 실격. 다음. 친구 따라 강남은 못 가도 친구와 함께 독일 광부가 되겠다는 덕수의 바람은 이루어졌고, 그렇게 3년 계약직으로 어두컴컴한 탄광에서 석탄과 씨름하게 된 두 사람. 눈물 젖은 탄광촌은 실제로 그 시절 탄광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체코의 한 탄광 박물관에서 촬영됐다죠. 모처럼 쉬는 날 이상형을 만나게 된 덕수. 그렇게 첫눈에 반한 영자의 정체는. 아, 간호원이시구나. 그럼 언제 독일에 오신 거예요? 재작년 12월에 왔으니까. 하필 이때 수컷 본능 활동한 덕수. 갑자기 한국 음식이 먹고 싶. 모태솔로의 순진함에 안 봤습니다. 마음을 활짝 연 영자. 일도 사랑도 무사히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덕수 씨. 벗선발로 반겨주는 가족들. 그간의 그리움이 눈 녹든 녹든 그날이 지나고 첫사랑 영자와 결혼까지 골인한 덕수. 하나 둘 셋. 덕수에겐 둘도 없이 행복한 날. 야 말씀 와라. 그만하세요. 그래 또 노래를 하이소. 저 노래 못해. 노래 뭐 한단다. 할게요. 한단다. 할게요. 중국 노래 한 들어봐주라. 발구의 협박에 못 이긴 영자씨의 노래 실력은. 이런 게 매를 부르는 목소리? 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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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다.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해안대 합격했다고. 내 좀만 있으면 이제 선장 됩니다. 기쁨도 잠시. 또다시 가족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선 덕수. 그렇게 가장이라는 짐을 내려놓지 못한 그는
선장이 되고 싶은 꿈을 또 한 번 접고 베트남 전쟁터를 선택합니다.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진짜 안전하다 안 갑니까? 알긴데. 오빠야, 돈은 많이 준다더나? 닥치라오.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 죽이네. 그럼 내 결혼하는데 나 문제 없겠다. 철없는 동생 때문에도 화가 나지만 장남이나 가장은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 거 아이가? 뭘 더 해요. 이제는 남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요. 아내의 잔소리를 막는 그 시절 국민의례 기억나시나요? 전국이 일시정지, 아내 잔소리도 일시정지. 나를 희생하는 게 당연한 가장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덕수. 그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괜찮다.